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진짜 큰 뉴스가 하나 딱 등장하면서 장 초반부터 반도체가 미칠 듯이 달려나갔던 그런 하루입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는 조금 전부 다 미끄러지는 모습을 살짝 나타내긴 했는데, 도대체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버렸죠. AI의 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시가총액 1000조가 넘는 삼성전자가 400조죠. 그런데 그두 배가 넘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25%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에서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실적이겠죠. 어떤 실적을 냈는가? 바로 매출은 전년비 13% 감소했는데 그래도 시장 예상 대비 10% 서프라이즈를 냈으며 이 와중에 주당 순이익이 전년비 26%나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순이익이 증가를 했다.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판게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은 게임 부분이 38%가 줄어서 매출은 감소했지만 그런데 AI 칩을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부분이 전년비 14%나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끈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젠슨황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실적의 주역은 AI 반도체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엔비디아를 완전 밑에서 위로 끌어올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2분기 실적 예상을 말을 했는데 월가 전망치를 50%나 웃도는 실적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주가가 24%나 급등했고, 전망치를 50%나 웃돌았다고 하니까, 야, 이거 주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까지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쭉 미끄러지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아마도 이게 엔비디아가 오늘 저녁에 이 가격을 버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걱정이 나왔다고 볼수 있겠죠. 게다가 아직까지 디폴트 리스크도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장은 약간 미지근하게 반응한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 저녁 엔비디아가 시초가보다 종가가 더 높은 혹은 버티는 모습 이 정도만 나타내준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나 AI도 내일부터는 야, 이거 진짜네 라는 이야기와 함께 투자 심리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기업이 하루아침에 20%가 넘는 급등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저녁 미국장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픈 AI 이후 또 대박 투자가 터졌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 중에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이 이번에 구글, 줌, 세일즈포스 등으로부터 6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엔 투자는 무슨 자기가 먹고 살기도 바쁜 시기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AI는 이러한 투자권이 빵빵 터지는 걸 봤을 때 아, 여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다른 세상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도 진짜 미칠 듯한 실적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투자 소식을 보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느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투자자니까 그 흐름을 잘 보면서 어디에 투자할지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네카오에서는 걱정이 스물스물 나온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AI 모델을 출시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와중에 조금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분기 정도엔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은 늦다라고 볼수 있겠죠. 아니 길이, 근데 이거 왜 미루는 거야? 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조금 늦더라도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괜히 발 빠르게 출시를 했는데, 뭐야, 챗GPT나 다른 애들보다 뭐 조금 떨어질 것은 예상을 했는데, 한국어 서비스마저 구글보다 못하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진짜 다시는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조금 늦더라도 확실한 걸 꺼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우리는 좀 따라가는 입장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나온 만큼 완성도가 가득가득하다면은 우리나라 시장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네카오, 글로벌 기업 도전해볼 수 있겠죠. 과거에 있었던 야후, 엠파스, 라이코스, 그런 기업이 되질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요즘 들어 AI 관련 소식이 많네요. 마지막 소식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빠르게 전 세계를 장악하는 중,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에 챗GPT가 기본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윈도우 11을 쓰면은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할때 AI 비서를 쓸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챗GPT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이거였죠. 2021년까지 데이터를 쓰면서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빙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지금 상황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 협상이 자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AAA를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29일은 메모리얼 데이라서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니길이 그 6월 1일인가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2011년도 부채한도 협상 당시 협상에 성공한 바 있지만 예산 축소 규모가 불충분하다며 S&P는 미국 신용등급을 AA+로 강등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 증시는 2주 만에 17% 넘는 급락. 이 정도면 개별 종목은 막 30%씩 쭉쭉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11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증시에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되겠지 뭐. 하지만 이런 상황이 펼쳐질 확률이 분명 존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자 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 디폴트 예상일은 보통 6월 1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옐런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아마도 일주일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아마도 옐런이 시급성과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6월 1일이라고 딱 잘라서 말한 거다. 조금은 더 시간이 있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그런데 우리가 뭐 굳이 이런 분석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1일이면 어떻고 6월 2일이면 어떻고 그 전에 그냥 해결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해결되겠지라는 조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IMF 총재도 미국이 당연히 타결될 것 이렇게 확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또 좋은 소식은 있다고 하네요. 자, 연준이 공개한 FOMC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일부 참석자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재 상황에 따르면 미국 경제 성장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5월 이후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야 이제는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의사록 발표 후 다음 달에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다고 하는데 진짜 디폴트 리스크만 끝나면은 야 금리 인상 끝났다 디폴트 리스크도 끝났다 반도체는 AI 필두로 잘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호재가 연속적으로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 추가 증시 상승 기대감 가질 수 있는데 6월 달에 이런 흐름이 꼭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디폴트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누리호 연기 소식. 어제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일이었는데 갑자기 기술적 문제로 발사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대에 끼어둔 채로 밤새 작업을 거쳐 작업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나? 해압 밸브의 구동이 문제였다고 하며 새벽 5시까지 반복 시험을 했고 설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 오늘 6시 24분에 다시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금 사라 금 사라 금 사라. 요즘 신흥국에서는 금을 쓸어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러우 전쟁 여파, 세계 경제의 블록화 이런 것들이 금 수요를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요즘은 신흥국이 쓸어담는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터키, 우즈벡, 인도, 카타르 등 중앙은행이 큰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의 표류는 곧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며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 바뀌는 시점,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 금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하며 금 가격 밴드는 최대 2,150달러, 그러면 지금부터 대략 1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마녀공장 대박! 어제도 다뤘으니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의 경쟁률이 올해 최대치인 1800대1을 기록을 했다고 하며 당연히 흥행할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영상 있죠? 그 댓글을 보니까 마녀공장의 평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직도 쓰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까지 청약이니까 잊지 마시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와인이 별로라고 나라셀러라는 기업이 곧 상장하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요즘 고물가 시대, 경기 둔화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와중에 비싼 술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기는 조금 힘든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제 맥주, 와인 수입사들이 늘어나는 재고에 고민이 많은 상태라고 하며 실제로 신세계 L&B의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반토막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판관비랑 매출 원가가 비싸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나라셀라 공부할 때 와인은 결국 해외에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환율이 떨어진다는 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 즉슨 매출 원가가 떨어지면서 와인 업계가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공부하긴 했었지만, 그런데 업계에서는 그러한 호재를 앞두고도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걸 보니까 조금 답답한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와인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성장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도 봐야겠네요. 3위입니다.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바이오를 더 크게 키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AI 기반의 혁신 신약 개발에 관련된 바이오 산업의 성장도 이야기를 했기에 그냥 바이오가 아니라 AI에 관련된 바이오, 이 친구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아마도 반바에 요 친구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반도체, 바이오, AI 계속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황이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블핑 콘서트 갔어, 너 아웃.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바로 중국의 지금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한 연예인이 블랙핑크의 공연을 다녀왔다고 마녀 사냥을 당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일부 아닐까?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데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라오면서 안젤라 베이비라는 중국 연예인이 탈탈 털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친구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뭐 원래도 친했지만 조금 더 친해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자, 러시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러시아 총리와 중국 친구들이 말했듯 단결은 산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뭐 말이 긴가 봤더니 몽골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보내는 시베리아의 힘2 추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은 엄청난 물량의 천연가스가 중국에 공급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전 세계적인 제재가 많아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둘이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작년 총액은 1,903억 달러로 전년비 29%나 성장했으며 올해 1월에서 4월엔 전년 동기 대비 41%의 성장을 보인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적 왕따가 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이 둘이서 손을 잡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야, 그런데 땅덩이를 보면은 과연 이게 뭐 왕따가 맞나 싶긴 하죠. 과연 앞으로는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날지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친해지기가 당연히 어렵겠네요. 다음입니다. 대출 혹시 들고 계신 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로 유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소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금리가 높을 때 혹시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31일부터는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토스, 카뱅 등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며, 여기서 기존의 대출보다 더 저렴한 상품을 찾아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거기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직접 은행 가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바꿀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품이 있을지 그거를 찾아보시고 만약에 있다면은 당연히 변경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 버튼 꾹. 코로나 이후 20년부터 3년 동안 삼성전자를 던지기만 했던 외국인, 그런데 올해 들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폭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매수했나 봤더니 지난 24일까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은 11.3조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 9조 원이 넘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물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물량을 쓸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세가 지속되면은 1년 기준 최대 순매수 기록, 이때까지 4.4조 원이 최고 기록인데, 그런데 벌써 11.36조나 기록을 했다고 하며, 여기서 외국인이 5조 원 가깝게 던져도 1년 기준 최대 순매수 기록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진짜 많이 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1998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며, 그렇다면 외국인이 이렇게 산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반기에 반도체 수급 개선이 예상되고
달러 약세로 인한 환차익 등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던 그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7만전자를 터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만전자 위에서 노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 계속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와르 소식. 태풍 마와르가 괌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기상관측 장비가 부서지고 국제공항도 침수되었을 정도로 매우 강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마와르는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강도를 더 높이면서 필리핀과 오키나와 군도 아래쪽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아마도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정확한 거는 29일 정도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네요. 항상 태풍은 또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하이요!